왔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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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결입니다. 오. 한 마리 그냥 통째로 왔네. 네. 와 진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플레이팅. 건전복 한 마리와 아스파라거스 두 개. 이거는 건전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건전복을 한 하루 동안 물에다 담가놓고요. 다음날 그 물로 6시간 동안 끓여요. 왜냐면 그 영양소가 다 그 물에 있으니까. 아~ 그렇죠. 셋째 날. 네. 돼지고기 살 때. 네. 닭고기. 네, 닭고기. 그 넣어가지고 6시간 동안 약간 끓여요. 또 끓여요? 네. 그 이제 소스를 이렇게 닭과 돼지고기 사태로 해가지고. 네. 그 방금 이제 그걸로 끓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. 전복을 손질해 말리는 데만 꼬박 3개월. 말린 전복을 다시 하루 동안 불리고 또 6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건전복 요리. 이게 감칠맛을 막 중복시켜 놓은 거야. 그렇죠. 건전복 자체의 그대로의 맛을 그냥 이렇게 응축시켜 놓은 거라서